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장을 보니까 연말이 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올해의 유행어 가운데 이 30대가 없는 분들을 가리키는 이 아재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실 이 한국 IT 역사에서 이 아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스,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다 겪은 거의 유일한 세대인데요. 예. 오늘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 아재들이 받는다면 좋아할 만한 디지털 선물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아재들이 참 기대하고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디지털 선물, 아무래도 옛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재들이 어린 시절 처음 성을 보였던 전자오락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은 바로 NES 클래식 에디션 또는 닌텐도 클래식 미니 패밀리 컴퓨터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80년대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석권했던 패미컴을 이 작은 크기로 다시 만든 제품인데요. 미국에서 판매됐던 디자인과 또 일본에서 판매됐던 디자인 양쪽 다 출시가 됐습니다. 30개 정도의 옛날 게임이 내장되어 있고 HDMI 단자를 내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TV에도 무리 없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최고의 제품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오자마자 모두 품절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제품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오락실 게임기를 그대로 축소한 이 마이크로 아케이드 머신이란 게임기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한 사이즈로 이제 오락기를 축소를 했는데요. 단점은 옛날 스타일의 게임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옛날에 즐기던 진짜 게임들이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뭐 가격도 싸고 아쉬운 대로 할 만하다라고 하네요. 예. 당시에는 저게 최신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게임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아, 그때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옛날 음악 하면 또 우리 아저씨들, 아재들이 또 좋아할 텐데 예. 음향기기도 또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역시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데는 음악이 최고죠. 예. 특히 옛날 음악이라면 이 턴테이블과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것이 진짜 제맛일 텐데요. 최근에는 LP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디지털 턴테이블 기기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레가 RP1 2016년 한정판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멋진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음악을 듣지 않을 때에도 어떤 장식품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쉬운 것은 최근 나오는 턴테이블처럼 LP에 담긴 음악을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붙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 이 카세트 테이프 느낌을 재현한 앱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에어 카세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레트로 테이프 데크라는 앱이 있는데요. 예. 이 앱을 이용하시면은 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MP3 파일을 마치 옛날 믹스 테이프를 듣는 느낌으로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카세트 테이프 참 옛날에 늘어날 때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겠고 예. 예전에 또 옛날 TV 스타일의 TV 텔레비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 사각형 박스처럼 생긴 옛날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지는 거의 않고 있습니다. 예. 좀 응용한 작품들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실 것은 구글 크롬캐스트를 오래된 그러니까 70년도 컬러 TV와 연결해서 스마트 TV처럼 만든 작품입니다. 이처럼 이 옛날 모니터나 TV는 다양한 용도로 요즘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항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고양이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형 TV 스타일의 LED TV가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일본 도신샤에서 만든 VT203 VR이란 제품인데요. 디지털 TV이긴 한데 다이얼 방식의 20인치 텔레비전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세대가 아주 어렸을 적에 봤을 구형 텔레비전의 모습을 많이 닮았죠. 예. 대신에 이 TV 화면 뒤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납장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이 동영상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서 무료로 공개된 영화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랑은 비를 타고 같은 뮤지컬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추억을 살리려는 노력들을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예. 지금 나온 제품들한테 뭐 상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유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유용한 제품들도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펀딩을 거쳐서 1년 전에 출시된 쿼키 라이터 키보드입니다. 이 타자기로 타자하는 느낌을 담은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예. 옛날 타자기 키보드처럼 생겼지만 PC와 태블릿을 가리지 않고 여러 기기에 연결해서 분위기 있게 타이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실제 타이핑 시 좀 타각타각 소리가 나는 것은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황당한 아이디어 같은데 실제로 출시된 제품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만든 메가폰 야크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列に 並んで ください. 1列に 並んで ください. Please form a single line. 请 排成一行. 한 줄로 서 주세요. 예. 이런 메가폰 야크 같은 제품은 원래 옛날 야외 행사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제품들이고 예, 지금도 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흔한 메가폰에 재미있는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예. 바로 음성 자동 번역 기능인데요. 하나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관광객이 많거나 아니면 다양한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메가폰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요새 스마트폰으로 전문 카메라 못지않게 사진을 찍곤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예. 아예 예쁘게 보정까지 그렇죠. 해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좀 투박하지만 옛날 필름 카메라, 옛날 인화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진들이 예. 참 기억에 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아, 당연히 많이 나와 있죠. 일단 이 옛 사진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임파서블 인스턴트 랩 유니버셜이라는 기기도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진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기기인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에 많이 찍었던 즉석 사진 느낌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즉석 사진 필름에다가 직접 인화를 하는 방식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겠죠. 또 이 동영상 찍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을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닥에서 올해 초에 공개한 New Super 8 카메라인데요. 무려 8mm 필름을 사용해서 영화를 찍는 카메라입니다. 이게 진짜 필름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카메라가 나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맨 처음 동영상을 찍었던 것이 이 슈퍼 8 카메라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 제품 다시 나올지 또 출시가 된다면 언제쯤 출시가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옛 기억을 되살리는 이런 추억의 제품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최근 복고품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청년과 중년의 차이는 뭐 술을 마시면서 미래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는가 이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비록 과거의 추억을 다루지만 그 기능만큼은 꼭 미래지향적이었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이들에게만 선물 줄 생각하지 아재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오늘은 연말연시 아재들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